안녕하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태린의 밥상입니다. 오늘은 홍시 감으로 맛있고 영양 많은 조청을 만들어 볼게요. 요긴하게 쓰이는 조청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재료입니다. 홍시 감 1.7kg, 찹쌀 5컵, 엿기름 500g 준비해 주세요. 먼저 쌀밥을 고두밥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찹쌀이나 맵쌀 5컵, 약 800g을 씻어서 물 조금 부어서 1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찹쌀 고두밥을 짓는데요. 불린 찹쌀 위로 3mm 정도 올라오게 물을 잡으면 됩니다. 흔히 일반 밥 취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엿기름 물을 만들어 볼까요? 엿기름 500g입니다. 물은 전부 4리터를 사용할 텐데요. 먼저 2리터 부어서 10분 정도 불려주세요. 10분 정도 불린 엿기름을 체망에 걸러줍니다. 주걱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다시 물 2리터를 3번 나눠 넣으면서 3번 더 체망에 걸러줄게요. 이렇게 붓고 주걱으로 꾹꾹 눌러주고 굳이 면보나 면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고두밥과 엿기름 가루와 물을 한꺼번에 다 섞어서 밥솥에 삭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미리 걸러서 하면 가라앉는 녹말을 다 버리기 때문에 조청이 더 깨끗합니다. 이렇게 엿기름 물을 만들었습니다. 뜨는 것이 있으면 고운 체망으로 걷어내고요. 1시간 정도 가만히 두고 가라앉혀 주세요. 홍시감 1.7kg입니다. 이렇게 큰 냄비에 부어서 물 4컵 넣어서 끓여주세요. 바닥에 눌러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저으면서 20분 정도 끓여줍니다. 다 끓인 홍시는 블렌더로 곱게 갈아줄게요. 이제 체망에 담아서 걸러주세요. 뻑뻑해서 체망에 잘 걸러지지 않으면 물 한 컵 정도 끼얹어서 걸러주세요. 조청을 곱게 만들려면 다 걸은 이 건더기는 버려주세요. 아주 곱게 걸러졌습니다. 잘 됐죠? 이제 엿기름을 삭혀 볼게요. 양이 많으면 전기밥솥이 작아서 삭힐 수 없으니까 레인지에서 솥으로 한번 삭혀 보겠습니다. 1시간 가라앉힌 엿기름에 물을 윗물만 따라주세요. 가라앉은 녹말은 버립니다.
만들어 두었던 홍시물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찹쌀 고두밥도 넣어주세요. 뭉친 밥알을 풀어주면서 잘 섞어줍니다. 따뜻할 정도로 조금 데운 후에 레인지 불을 가장 낮게 낮춰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둘게요. 5시간 지났어요. 밥알이 많이 떠올랐네요. 다 됐습니다. 이대로 끓이면 홍시 식혜가 되고요. 밥알을 다 건져내고 졸이면 조청이 됩니다. 채망에 밥알을 다 건져내고 조청을 만들어 볼게요. 주걱으로 눌러서 짜주세요. 면주머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채망으로 해도 됩니다. 다 짜낸 밥알은 버릴게요. 이렇게 밥알을 다 건져내고 난 국물입니다. 끓여서 졸이면 홍시 조청이 되죠. 이제 조청을 끓여볼게요. 양은 총 4.5L 정도 됩니다. 거품을 걷어내면 더 깨끗한 조청이 됩니다. 거품을 걷어가며 끓여주세요. 눌어붙지 않으니까 가끔 저어주시면 됩니다. 센 불에서 1시간 정도 끓였어요. 많이 졸았네요. 색도 진해졌죠? 센 불에서 2시간째 끓고 있습니다. 좀 더 졸았고 색깔도 더 진해졌네요. 그런데 아직 솥의 가운데 부분만 끓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끓여야 되는 거예요. 솥바닥 전체가 다 보글보글 끓으면서 튀기 시작하면 레인지 불을 낮춰서 조금 더 끓여주세요. 식으면 더 굳기 때문에 점도 있게 주르륵 떨어지면 다 된 겁니다. 3시간 끓여서 완성했습니다. 소독한 유리 그릇에 담을게요. 무게는 한 1kg 정도 돼요. 건강한 단맛인 홍시 조청은 음식에 넣기도 하지만 빵에 발라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홍시는 숙취를 풀어주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며 갈증을 없애주고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청은 두 분자의 포도당이 결합한 이당류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뇌로 에너지를 신속히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리를 많이 쓰는 수험생들에게도 도움되는 식품이겠죠.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은 굳이 설탕이나 다른 조미료가 아니라도 이렇게 직접 만든 홍시 조청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강한 밥상으로 더욱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 댓글 주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테린의 밥상이었습니다.